자, 봅시다. 11강 1번. 여러분 지금 많이 더워서 수업 듣다가 지칠 수 있거든. 좀 힘내시고. 저도 좀 많이 더워요. 아까 송실고 홍보를 나갔다 왔더니 많이 힘드네? 좀 덥네? 그래서 남자애들을 봐서 기분 나빠. 아, 시커먼 애들이 막 내려와. 오르막길에서. 동명용어 갔다 온 날은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 우리 주연이도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고 세심이도 반겨주고 했는데 아 송실고는 갔더니 막 성빈이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조나짱아 아 막 뭐, 아는 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아는 체 남자애들이 막 그래서 부채주고 야 먹고 떨어져. 자 봅시다. 1번부터. 자 우리 인간이나 종은 여러분 species 이거 is가 틀린 거 아니야? 아가 맞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거 species는 뭐다? 단어 자체가 S라고. 단수, 복수 둘 다 된다. 요새 인간, 우리 종을 말하기 때문에 정원상 단수로 보시고 우리 인간이란 종은 직면하고 있는데 위기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전 지구의 population 인구가 swell이라는 단어 처음 보죠. swell. 부풀다, 팽창하다, 늘어나다는 뜻이에요. 지구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 그러면서 단지 어떻게 how are we going to 우리가 어떻게 feed는 뭐라고? 누구를? 먹이다. 음식을 주다. feed 오는 뭐라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다. 그죠? 그래서 오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수십억 이상의 인구를 먹여 살릴 수가 있을 것인가요? 지구상에 있는 이 인구는 이미 고통받고 있는 인구인데 뭐로부터? 천연 자원의 부족으로부터 말이죠. 다시 말해서 자원 부족으로 인한 인구 팽창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물어보는 건 뭐라고요? 토픽을 줬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토픽을 줬고 자 인류의 인구는 인간의 인구는 has doubled since 1960년 이래로 두 배가 쭉 되어 왔습니다. 반드시 현재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냥 과거나 현재 동사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뭐다? 바로 since가 1960년 이래로 언제까지? 지금까지라는 선의 개념일 때 동사 파트도 선의 개념인 현재 완료를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뭐뭐 이후로 뭐뭐 동안이랑 선이 있으면 반드시 현재 완료로 동사를 써라. 하지만 자 보세요. importation은 뭘까요? 이거? 외운 적 없지만 요 단어 외웠죠? import. 뭐지 이게? 그치? 수입하다. 수출하다 맞죠? export. export 발음이 익숙한 아니라 export. importation 수입이죠. 그리고 뒤에는 consumption 뭐다 이거? 소비, 음식이면 섭취 둘 다 되겠지? 자 뭔가 우리의 동물 제품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동물 식량, 동물 음식 정도 보시면 돼요. 동물성 음식을 수입하는 거냐 먹는 거냐의 관건인데 뒤에 읽다 보면 이제 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따가 이제 요걸 답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동물 먹는 음식에 대한 우리의 무엇이 has risen이라는 거는 뭐의 PP다? rise의 PP죠. rise 뭐였죠? 주어가 올라가다. 어법보답 내보세요. 뭐가 되면 틀릴까? 일단 raised가 되면 안 되죠. raised는 뭐라고? 뭐뭐를 들어올리다는 뜻이고 자 또 하나 arisen도 틀리죠. arisen은 뭐의 PP예요? arise, 그죠? 일어나다 발생하다의 PP이기 때문에 안 된다. 자 다시 보자. fivefold은 다섯 배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 그러나 자 이때 이후로 인구가 두 배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동물 제품에 대한 무엇이 다섯 배가 되었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원래 뜻이 뭐다 그래? 프로젝트 투영하다, 쏟아, 보여주다. 그래서 뭐 그리고 뭐 보인다, 뭐 추정된다 정도 보인다로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또한 보이는데 요거 S는 is입니다. 그리고 보이는데 바로 미국에 의해서 뭐 할 거라고 그 수치가 인구가 점점 keep rising이 또 맞죠.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문제가 정말 심각해진다. 동물 식품 관련 뭐가 수입이나 소비 둘 중 하나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문제다. 자, 그 뒤에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돼요. complicate 동사를 뭐나? complicate 뭐뭐를 복잡하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사로 쓰여서 능동으로 쓰여서 무언가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자, 해석을 해봅시다. 항상 영어부터 시키는 거 같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일관되게 항상 사람이 일관돼, 그치? 재밌어? 사태여도 복잡하게 그지 문제를 더 심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태는 사태마다 복잡하게도 중국과 인도와 같은 조용 그 가난한 나라들이 그지 또 이 나라는 또한 가장 세계에서 그 인구가 그렇지 populous로 정리했죠. popular는 인기가 많은 populous는 인구가 많은 사람이 가장 인구가 많은 그런 나라인데 이러한 나라들이 뭐 하면서 그 부유해지면서 그렇지 부유해지게 되면서까지가 한 문제라고 느끼고 그지 예를 들어 되면서
그들 그 시민들의 대부분? 대부분이 상당수가 그 시민들, 이 시민들은 요 헤드입니다. 이전에 그지 옛날 이전에는 부유해지기 전에는 매니지트가 뭐더라? 매니지트 유리 뭐라고? 매니지트 가까스로 겨우겨우 뭐뭐 하게 되는 뜻이에요. 했긴 했는데 이렇게 딱 겨우 하게 되는 거. 자 겨우겨우 어떻게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옛날 어떻게 하세요? 살아왔다. 리본 이제 살아남았는데 이제 뭐 의존해 살았는데 어디에 대체로 엄청나게 어디에 의존했다? 흐름상 뭐가 맞아요? 부유해지기 전에는 주로 뭘 먹고 살았겠니? 문제가 되지 않던 상황, 그지?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주로 의지해서 살았었는데 그랬던 이들이 이렇게 돼요. 그랬던 그 중국이나 인도의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시작할 건데 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네. 무엇을? 더욱더 컨벤셔널의 뜻이 뭐죠, 여러분? 컨벤션이 뭐죠? 컨벤션? 요게 관례, 관습이라는 뜻을 배운 적이 있고 그래서 컨벤션의 뜻이 뭐다? 관례적인, 간섭적인, 기존의라는 뜻이야. 부사가 돼서 기존에 좀 더 기존에 혹은 관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미국식의 레지멘, 섭생법이 뭐냐면 섭취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라고 보시면 음식 먹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스타일 좀 더 미국 스타일의 음식 먹는 스타일을 요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스타일이 어떠냐? Which is로 수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그리고 그 미국식의 먹는 스타일은? 고기. 고기. 그 계란. 그리고 뭐 다이어리가 아니라 스펙 잘못 써봐야 되고? 그렇지. 유제품. Dairy라고 했고 유제품이 되게 많은 식단인데 다시 말해서 동물성 식품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저 어마어마한 몇십억 인구가. 뒤에는 요 앞에 있는 요 음식물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는 어떠한 음식 상품들이냐면? 이전에 따로 마련된. 그렇지. reserve가 원래 뜻이 여러분 나한테 뭐죠? reserve? 예약하다래. 예약하다. 예약하다라는 얘기는 요 고객을 위해서 방을 잡아놓는 거잖아. 누구를 위해 따로 마련한다, 따로 떼어두다, 보존해주다는 뜻이에요. 바로 옛날에 이전에 따로 마련됐던 건데 누구를 위해서? the wealthy는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the plus 형용사네. wealth가 뭐지? wealth? 부유함, 돈, 그죠? wealthy는 뭐다? rich랑 똑같아요. 뭐야? wealthy people이지. 그 옛날에는 돈 많은 부자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음식들인데 그러나 이 음식들이 또 지금은 어떤 음식이다? 지금은 요 데이를 잘 잡아야죠. 누구다 이거? 데이? 따라가면서 누구? 중국과 인도의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부자가 된. 근데 이게 이제 막 부자가 된 이제 중국과 인도 사람들이 now afford가 되는 거죠? 제공하다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뜻. 뭐뭐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afford. 경제적 여유를 주로 말하고. 그래서 뭐야? 다시 옛날에는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제공됐던 음식들인데 고기 같은 게 그러나 이제는 뭐다? 이제는 중국과 인도의 사람도 뭐다? 갖다 먹을 수 있는 뭐 여기서 이제 뭐 뭐뭐의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건 그냥 구할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들도 중국과 인도의 사람들도 현재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중국과 인도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무슨 얘기야?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뭐가 발생한다? 동물성 식품에 대한, 동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럼 이게 왜 문제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벌써 우리 유추 가능하지만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보니 지금 음식 섭취에 대한 얘기가 맞네. 수입이 아니라. 그래서 섭취가 다시 A가 되고 그 뒤 보자. 자, 많은 sustainability 뭐라고 여러분? 항상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뭐다? 친환경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자, 많은 친환경 관련 전문가들이 observed 세 가지 대볼까? 첫 번째 뭐라고요? 관찰하다. 두 번째 준수하다. 그 다음에 말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죠. 그죠? 말하다라는 뜻을 쓰인 거예요. 많은 친환경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자, 기분 또 났네. 뭐라고 이거? 뭐뭇을? 감안해 봤을 때, 고려해 봤을 때 동의어는 considering 뭘 감안해 봤을 때 얼마나 innovative 뜻이 뭐예요? 혁신적인, 그죠? revolutionary 혁명적인 것 같고 inefficient 뭐니 이거? 비효율적인 효과가 없는 요거는 사실 요 문장은 우리 다른 질문에서 봤던 거예요. 자, 뭘 감안해 봤을 때 얼마나 혁신적인이라는 얘기는 뒤에 있게 좋다는 얘기고 이게 지금 요게 만약에 답이 되면 뒤에 있게 안 좋다는 얘기지, 그지? 자, 뭘 감안해 봤을 때 가주어이고 진주어입니다. raise가 쓰였네. 여기서 raise의 뜻은 원래 오르다, 올리다인데 뒤에 뭐가 있다? 동물에 왔는데 뭐뭇을?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이죠. 기르다, 양육하다 동의 혹시 기억나는 거 없나? 기르다, 양육하다? bring 뭘 쓰면 될까? bring up을 쓰면 돼요. 위로 키워주는 거. bring up.
여러 때 아는 것도 뭐가 있죠?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어? F를 시작하다. Nurture. 어, Nurture 괜찮고 Nurture. 또 뭐가 있었죠, 여러분? F를 시작하는 거? 뭐죠? Foster. Foster. 이거 써도 돼요. 기르다, 양육하다, 육성하다.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단어. 자, 다시 얼마나 뭐한지, 좋은지 나쁜지, 뭐가 동물을 기르는데 뭐보다는 식물보다는 동물을 기르는 거. 뭘 위해서? 우리의 식량을 위해서 식물보다는 동물을 기르는 것이 좋냐 아니면 나쁘냐 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뒤에 내용 보자. 지구는 just can accommodate 뜻이 뭐죠? 뭐뭐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호텔 관련해서 뜻이 뭐였죠? 숙박시키다라는 뜻으로 accommodation 숙박이라는 얘기로 쓰였었죠? 자,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지구는 단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가를 무엇을 바로 동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에 대한 수요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수용해낼 수가 없습니다. 효율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지? 식물 대신 동물을 기르면 수요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면 이러한 동물 식품의 수요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C까지 돼서 inefficient가 맞아요. 자, 마지막 보자. 또 이제 문제가 또 있어. 기후에 있어서 변화가 훨씬 더 너무나 커지게 될 것이고요. 요 뒤에는 앞에 있는 will be가 죄다 생략됐다 보시면 돼요. 앞에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처럼 앞에 있는 구조가 반복될 때 뒤에 그 부분만 쏙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deforestation 볼까? forest가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자, forest가 뭐예요? 숲. 동사로 보긴 이거 숲을 조성하다라든지 삼림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의 모든 단어는 동사 대면 동사 다 되기 때문에 forestation 뭐예요? 그럼 이건 삼림 형성, 숲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D는 뭐라고? down이나 떨어뜨리고, 그지? 뭐라 그래서? 삼림 파괴나 삼림 벌채라 그래요. 나무 다 베어버리는 거. deforestation. 삼림 벌채가 severe 뜻이 맞아? 심각해, 너무나 심각해질 수가 있고요. 물의 사용이 massive,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사용이 많아질 수 있고요. 동물, 자, cruelty는 뭐죠? cruel 맞아, cruel. 뭐죠, 이게? 잔혹한, 잔인한이라는 뜻이고 cruelty 뭐예요 이게? 잔혹한 행위지. 뭐니 이거? 동물학대가 되겠죠. 동물학대가 너무나 unbearable 뜻이 뭐지?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봤더니 지문의 주제는 뭐예요? 지문의 주제는 뭐다?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하죠? 키워드를 잡아보자. 주제를 헷갈려? 키워드를 잡아볼까? 뭐가 머릿속에 남아요 여러분? 인구 증가. 그죠? 근데 인구 증가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다? 인구가 증가됐는데 동시에 뭐가 문제인 거야? 그렇지, 그 늘어난 인구가 누굴 뭘 요구한다? 동물을 기반으로 한 식품을 요구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구 증가와 그 많은 사람이 동물 식품을 선호하는 것에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뒤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이 뒤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다른 질문에 배우지겠죠? 동물보다는 뭐? 식물을 기반으로 한 식단을 우리가 옮겨가야 된다라는 게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겠지? 자, 이게 아마도 그 우리 봤던 그 질문 기억나죠? 그죠? 했던 질문, 그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거하고 같은 논문일 확률은 높아요. 같은 논문인데 서로 다른 부분을 아마 발췌를 해서 요 질문이 나올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호가 앞에 잘 들어봐. 이거 풀어본 사람 당연히 풀었어야 되는데 맞춘 사람 문제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초록색을 자잘하게 쏘는 건 진짜 어렵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주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 경제적 선택, 여기서 경제적 선택이란 합리적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 주제 이거예요. 인간이 경제적 혹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방해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편견이 방해 요소가 된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한다 치자. 이제 학원을 선택하는데 여러분들의 목표는 일단 뭐예요? 1등급을 받아서 그치?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항상 인간은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전부 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물어보자. 자, 20대, 30대 강사분이 있고 한 60, 70대 할아버지가 있어. 남자 할아버지가 있어. 남자 할아버지 딱 두 분 중에 한 분 수업 들어야 돼. 너네 주로 어디로 갈 거야? 20, 30대. 그렇지.
이게 뭐야? 뿅뿅이 아니야, 이게.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67, 7대 할아버지가 존나 쩔어. 1등급 제조기야. 알고 보니 그래. 그럼 여러분들은 20, 30대 그 강사분으로 몰려가는 게 어떤 선택이 되는 거야? 합리적 선택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해?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편견 되게 질문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읽어선 그리고 해답집만 봐선 굳이 그런 주제가 뽑아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자 보자. 그 질문의 주제예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토대로 질문을 좀 이해하셔야 돼. 자 보자. 좋아진 이제 문제 풀이까지 같이 해볼까요? 단서가 다행히도 여기 있어요. This hypothesis. Hypothesis 한번 나왔던 적 있어요. 뭐다? 가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내가 정리한 기억이 나네. 가설이라는 hypothesis. Your thesis, your thesis. 요거. 요게 주제 논문 이런 뜻이야. 주제 논문. 주제 논문. 앞에 hypo나 hypo가 여기 가정이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가설이라는 거예요. 가설.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주제. 가설. Hypothesis. 자, 이런 가설이. 앞에 뭔가 가설이 나와요. 가설이란 건 뭐지? 뭐뭐는 뭐뭐다라고 확정되어서 얘기한 거지. 뭐뭐는 뭐뭐다. 공식이나 이론 같은 거. 그래서 앞에 그게 등장을 하고 그게 등장하는 부분이 일단 3번 앞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가설임을 눈치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요건데 보세요.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로서. 뭔 개소리야 이게. 그지? 이해가 안 돼.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로서. 그러니까 이 단서가 두 개 있는데 단서 두 개 잡는 게 어려워서 3번이라 답을 찍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가설은 hypothesis is sometimes 때때로 적용되는데 너무나 엄격하게 적용이 돼요. 너무나 엄격하게. 이것도 좀 이따 내용 잡아볼게요. 일단 해석만 하고. 자 그리고 이 뒤에가 정말 개떡까지 어렵습니다. 또 not only because 주어가 단순히 동사하기 때문만은 아닌데 이런 얘기인데 자 뭐냐 어떠한 개인이 여기 또 부분 문장까지 들어가요. not always 뜻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만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어떤 개인이 훌륭한 선택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서 때문만은 아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그지? 이거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돼요. 좀 이따 같이 볼게. 순서 넣어가면서 일단 얘가 들어갈 자리는 이것만으로 해석이 불분명하지만 앞에 일단 가설이 등장한다. 요걸 좀 파악하시고. 자, 이 내용 보자. Economic 경제학이죠. 경제학을 가르치는 것은 보통 기반되어 있는데 그 이론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이냐? Rational 뜻이 뭐라고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동의 뭐가 있죠? Reasonable, 그지? Reasonable. 하나 또 뭐가 있죠? 이성적인, 합리적인, 분별력 있는 뭐가 있죠? Sensible, 그지? Sensible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다. 같이 쓸 수 있다. 합리적인 선택의 이론을 기반으로 경제학이란 걸 가르칩니다. 그지?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란 어떤 선택을 하게 돼 있다? 합리적 선택을 하게 돼 있다. 학원을 강사를 선택할 때 일단 나이 같은 거 안 보고 뭐다 일단 자기한테 도움되는 강사를 택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가설은 아직 안 나와서 뒤에 봅시다. 자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그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 바로 설명함으로써 얘는 앞에 있는 개인을 받아요. 그 어떠한 개인의 objective가 뭐라고 이게 목표라고 그랬죠. 형용사로는 객관적인 명사로는 목표라는 뜻이 있다. 다시 자, 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그 한 개인의 목표를 설명함으로써 자기의 설명을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말한 거야. 어떠한 목표? 수능을 1등급을, 내신 1등급을 받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라고 가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2번부터 잘 보세요. whether는 뜻이 뭐라고? 뭐뭐인지 아닌지, 뭐뭐이든 아니든 이 자리에 if는 쓸 수가 없다. 주어 자리에는 항상 whether만 써야 된다. 처음에 오게 되면 자, 그 개인이 selfish 뜻이 뭐죠? selfish 뭐지? 이기적인 거죠? altruistic 제가 이거 정리해드렸죠? 그렇지, 이타적인,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 단어 내가 외우라 그랬지? 뒤에 등장할 거라고 그때 selfless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altruistic 정리해드렸어요. 같은 단어도 알아두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어는 여기 있어요. selfless 자기의 어떤 이기심이 없는 거 이타적인이라는 단어로 나왔었고 altruistic 같이 외우더라. 몇 년 전에 이거 단어 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안 줘요, 절대로. 배우셔야 돼. 자, 그 개인이 이기적이든 아니면 이타적이든 추구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recognition, 인정을 추구하면서 이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아니면 그 개인이 그거 말고 다른 어떤 ambition, 뭐였죠? 뭐지? ambition, 야망. 다른 어떤 야망, 목표를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목표가 뭐든지 간에 이런 얘기예요. 목표가 뭐든지 간에
모든 경우에 그 해당 그 개인은 가정됩니다에서 가설이 나온 거라고 이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가설을 여기서 내민다. 그 사람 한 개인은 가정되는데 어떠하다고 뭐한다고 행동한다고 가정됩니다. 가능하는 in his 그 자신의 뭘 위해서 뭐 안에서 자신의 이득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 안에서 행동한다고 가설이 세워집니다. 라고 해서 this hypothesis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이해 되니? 자 보세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이란 이러한 인간이 어떤 인간이야? 바로 모든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내릴 때 그 선택은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를 위한 거.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선택을 내린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니 이거? 자 그래서 가설 부분을 받아서 뒤에 이어볼게요. 자 근데 이러한 가설은 어떠한 가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가설? 어떤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건 다 누구한테 득이 되는 거다? 본인에게 득이 되게끔 한다라는 가설. 이러한 가설 주장은 뜻들인데 너무나 강력하게 적용된다는 얘기 이런 얘기예요. 아 이런 가설이 있네? 그러면 누가 명화가 어떤 선택을 내려? 명화가 내리는 선택은 명화한테 이득이 된다 손해가 된다? 무조건 손해가 된다라고 무조건 믿어버리는 거. 이걸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강력하게 적용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적어놨죠? 내가 내린 결정은 100%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네 봐봐. 자 실제로 무조건 이래요? 이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러지 않을 때도 있다고 아까 내가 예시를 설명했잖아. 그치? 뭐가 개입되면? 뭐가 개입되면? 그치? 노인은 잘 못 가르쳐라는 편견이 개입되면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 이해되니? 그래서 뒤에 지금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라고 나온 거예요. 명칭이. 뭐야? 노인은 못 가르쳐 라는 나의 편견, 인지적 편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 정말 훌륭한 강사의 강의를 못 듣는 거죠. 그걸 이제 뒤에서 이러한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 로서가 이제 받아지는 거예요. 단서가 돼서.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보자. 요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정신 차려. 날도 덥고 지금 막 내용도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되죠. 요거까지는 좀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차려. 어려우니까. 자 이러한 가설이 너무나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 100% 나한테 이득이 돼 라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 이 뒤에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예를 받아요. 이 가설이 이렇게 강하게 적용되는 실수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철석같이 이걸 믿어버리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인지상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냐, 그 이유는 근데 단지 이것 때문만 아니다. 뭐 그 결정을 내린 어떤 개인이 훌륭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를 항상 갖는 게 아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정보가 부족해서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내가 말하는 건. 이해되니? 그 사람이 지금 저 60, 70대 강사가 훌륭한데 그 사람 강의를 안 듣고 20, 30대 강사를 듣는 거는 그런 결정 내리는 건 이게 그 사람이 정보가 부족해서 안 좋은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정보가 부족해서 이 60, 70대 할아버지 수업을 안 듣는 것도 있지 그지? 그거 몰랐잖아 그죠? 그건 당연히 그런 이유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해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아니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이상한 선택을 20, 30대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되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눈을 띄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 부족 말고 그 다른 이유가 뭐겠니? 그치?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썼지 그치? 이걸 애들이 어떻게 이해하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직접 연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걸 일부러 시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거를 의역을 해서 해볼게. 자 이러한 가설이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진실처럼 받아들이는데요. 왜 이렇게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실수가 일어나게 되냐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하고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럼? 자 그럼 뭐가 문제냐?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로서 뭐야? 지가 뭔가 착각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예요. 희생자로서 여러분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희생자로서 지금 나만 신났어. 자 여러분 에이전시가 뭐였죠? 에이전시가 이게 뭐라고? 대행사나 기관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에이전트가 뭐라고 그랬니? 에이전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니 뭐 직원도 되고 대리인도 되고 여기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사람도 에이전트라 그래. 행위를 하는 사람. 그래서 행위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인지적 편견의 희생자로서
이러한 행위자는, 자, 이러한 행위자는 어떤 행위자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거? 할아버지 강사 수업 안 듣고 젊은 사람, 젊은 강사 수업 듣는다, 그지? 어. 자, 이러한 행위자는 또한이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이 또한이 뭘 가르켜? 바로 정보 부족이로 인한 거 말고, 또한 가능성이, 또한 실수를 할, 판단상의 의사결정의 실수를 할 가능성이 또한 있는데, 정보 부족 말고 또한 발생하는데, 뭐 할 때? 바로 평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평가할 때. 뭐 하는 방법? 어떠한 목표를 attain, 많이 외웠죠. 뭐라고 읽어? 얻다. 힌트가 달성하다. 그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우리의 예시를 적용시켜볼까? 바로 뭐야? 그 학교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최고의 방법을 평가할 때 실수를 하는 가능성이 또한 있습니다. 아직 그 요인은 안 나왔어. 그 요인은 뭘까?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올까? 이제 어떤 요인 때문에? 학년 때문에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야. 뒤로 갈수록 이제 주제를 점점 말하기 시작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실수하게 된 요인이 뭐냐? 자, 뒤에 사람들은 be subject, 이게 총집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단어. be subject to 뜻이 뭐라고요? 뭔가에 취약하다, 뭔가에 영향받다. subject의 동의어 뭐가 있다고 그러면? 일단 subjected pp라고 써도 되고, 그지? 또 뭐가 있죠? 어? vulnerable, 그지? vulnerable.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없나요? s로 시작하는 거? susceptible.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뭔가에 취약한, 뭔가에 취약하다, 영향받는다. 자, 인간들은 취약한데, 이제 등장해, 키워드가. 뭐에 취약하다? 많은 편견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디에 있어서? 리즈닝 뭐라고 이거? 추론에 있어서.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70대 할아버지가 강사다? 그럼 일단 피하고 본다. 이런 얘기라고. 편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존나 쩐 강사였고, 전설적인. 자, 그 다음. 이러한 편견들로 받아주죠? 자, 이러한 편견들은, 이 뒤에 마지막도 어렵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은 왜 썼냐면, 봐봐. 자, 이러한 편견들은 사실상 얘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지문을 여기서 끝내도 지문의 주제는 다 나왔거든. 요 뒤에는 약간의 사정으로 붙인 거예요. 오해할까봐, 경제학 이론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사정으로 붙인 거 봐봐. 그러면 지금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은 뭐였어요? 인간이란 어떠한 선택을 한다? 합리적 선택.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정의 내렸잖아, 그죠? 근데 알고 보니 어때?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돼요? 100%는 아니지, 그지? 합리적 선택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제 혹자는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 야, 그 경제학 이론은 완전히 구라구만. 쌩구라구만. 절대 믿으면 안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 아니지. 그러면 요 지금 편견 때문에 합리적 선택을 못할 수 있다가 나타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경제적 이론 자체가 100% 틀렸다 라고 하는 거는 에바고. 그럼 뭐다? 아, 편견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나는 주장하는 거라고 이제 뒤에서 실드를 쳐줘요. 그걸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러한 편견들은 전체 구조가 not A, but B로 길게 이렇게 되어져요. A는 아니고 B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편견들은, 자, 우리가 valid라는 단어를 배웠죠. valid 뭐였죠, 여러분? 유효한, 타당한. 부정어 뭐였죠? invalid. 자, 그럼 보자. validate에서 뭐가 있는 거? validate. valid의 동사가 됐겠죠, 보다? 뭔뭔의 타당성을 입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인이 붙었단 말이야? 뭐니, 그럼 이건? 뭔뭐가 타당하지 않다고, 틀렸다고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하십니다. 뭔뭐가 틀렸다고 입증하다, 증명하다. 자, 다시 보자. 이런 편견들은 A는 아닌데, 뭐. 자, 그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이론이란 하고 요게 동격이 되셔요. 김부장 완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냐? 요거는 합리성이나 이성이겠죠? 자, 그 이론. 바로 합리성이 그 선택을 정한다는 이론이요. 어떠한 선택? 개인들이, 사람들이 오투투는 뭐랑 똑같다고? 슈드랑 거의 비슷한 걸로 보면 된다 그랬죠? 사람들 본인의 가장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 하게 되는 선택을 이성이 정한다 라고 하는 그 이론이 틀렸다고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요. 봐봐, 그러면 그 요 이론은 무슨 이론을 말하냐? 맨 위에서 말했던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어떤 이론? 맨 위에 나왔던 인간은 항상 무슨 선택을 하게 되겠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겠다 라는 이론. 그 이론이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거까지 너무 에바고, 너무 에바다.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이다. 이걸 내가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 편견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법비다 이렇게 돼요. 법비다. 요 대가 편견이에요. A는 에바고 이 완전히 이게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건 에바고 그럼 뭐냐? 내가 말하는 건 바로 B예요. 법비예요. 이런 편견들이 설명까지는 해준다는 겁니다. 뭘 설명하냐? The reason 생략된 관계 부사 문장이에요. 뭘 설명해 주냐? 바로 우리가 자 부분 문장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해요. 부분 문장 뭐다 뜻이?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것만 해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는 거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편견들이 바로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만들 때도 있고 안 하게 될 때도 있고 이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바로 이 A는 너무 확대 해석이고 B다. 우리 인간은 편견으로 인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요걸 좀 우리가 알아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맞아 문장 왜 썼다고 이거? 너무나 확대 해석해버릴까봐. 명작 이론 다 틀렸네. 라고 해버리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잖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우리가 편견 때문에 선택을 잘못할 때도 있다라는 걸 난 좀 말해주고 싶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맞아 문장 쓴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보자. 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서 주제가 이게 나오는 거라고. 주제가 뭐다? 인간이 경제적 혹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방해가 된다? 편견이 방해가 될 때도 있다가 질문된 주제가 되는 거야. 자 이거 상당히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논리구조 따라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걸 참고해서 읽으셔야 돼요. 잠깐 쉽시다. Thank you.